아우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20, 그 종이만 22kg고. 예. 아니 테이프를 붙이면은 이렇게 같이 옮길 수 있으니까. 나 좀 영상 좀 찍어야겠다. 아, 나 있어. 나 가방에. 조금 이제 설명을. 개종자들...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원래 그 투표지를 잘라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된 이제 투표지거든요. 이렇게 된 그 지역구 투표지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지 길쭉한 거 그걸 잘라가지고 지금 이건 남은 거고요. 3,500장을 맞추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 연수구의 한 동을 봤을 때 3,500장 정도 나온 지역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이 통도 선관위 거에 좀 최대한 맞췄는데 조금 작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최대한 맞춰봤고 투표함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아크릴로 지금 했습니다. 아크릴로 지금 만든 통에다가 투표용지를 지금 3,500장인데 비례가 3,500 그리고 지역구가 3,500 이렇게 지금 들어갔고요. 이 투표용지에 들어간 총 무게는 22.2kg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무거운데 위쪽에는 무게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제일 아래쪽에는 22kg의 무게를 다 고스란히 다 받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포대자루 같은 데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걸 또 이제 좀 이따가 좀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포대자루 옮기는 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에 넣고 간접열로 해야 돼. 직접열로 해야 돼. 간접열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열은 최대로 했어요. 상당히 뜨겁거든요. 타지는 않을까 몰라. 빨리 움직이면 되겠죠. 지금 얼마나 눌러야 돼? 엄청 이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예, 네, 몸무게를 최대한 실어서 지금 했습니다. 자, 펴질 것인가? 아, 뜨거. 안 펴져. 아, 그나마 아까보다 많이 펴졌잖아. 아니, 이게 접힌 자국이 펴지냐는 거예요. 접힌 자국. 안 펴져, 안 펴져. 안 펴져, 접힌 자국 그대로 있어요. 아, 이거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접힌 자국 보이세요? 접힌 자국 있잖아요, 접힌 자국. 정상기억종이라고 지랄. 이게 안 펴진다니까? 기억은 무슨 제뿔. 다리를 펴도 안 펴지. 접힌 자국 보이시죠?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병신들이 이거는? 안 돼요. 접힌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하드님 또 보고. 그때 있어요. 각도 조절을 잘해. 예, 봐야 보여. 아, 나도 보여줘. 저 카메라도. 아니 이게 뭐, 아 카메라 좀 스마트폰도 바꿔요. 좋은데. 아, 하드님 뭐 얘기만 웃겨. 아 거기 그 한쪽에서 이거 떠들어줘. 양쪽에서 조명 잘 받게. 가로로 이렇게. 떠서. 이게 비례대표를 죽어도 못 가는 이유를 이제 알게. 뭐야 이게? 아니 이런 거 있어. 이거 팔아. 어 좋다 이거. 나 이거보다 조금 꼬른 거 약간 꼬른 거 하나.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걸 시연해가지고 시연해가지고 비례대표 더 안 깔 것 같은데. 이게 깔 되겠다. 얼마야? 아니 이게 이 부분이 고장이 되게 많아. 충전. 난 예, 여기는 여기 휴그릇이 되는데 난 이거 없는 거 있어. 그러니까 여러 종류 팔아. 왜 이거 좋은데? 뭐 사야 되겠다. 잠깐만 여러분이 안 보이는구나. 금방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도 보내줘 그냥. 저 단톡방 보이고 몰라. 자, 이게 지금 200장. 이게 200장. 이 두 개가 200장.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두꺼워져요. 왜냐? 이렇게 중간중간 쭈그러진 것 때문에. 때문에. 네, 쭈그러진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근데 제가 재검표 때 가서 봤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재검표 때 봤던 게 이겁니다. 맞아요. 제가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조상입니다. 네. 아, 이것도 같이 찍어야겠네. 아, 이거 잘 나오게. 저거 하나 더 줘봐요. 저 후레쉬 하나 더 있잖아. 조명은 클 수 없죠. 저거. 아니, 근데. 아, 선생님. 네. 요것도 들겠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것도 100장, 이것도 100장이어야. 아, 근데 어차피. 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선명하게 나오죠. 아, 이거 돌려봐요. 깨끗한 거는 지금. 가운데만 해도 딱 서잖아요. 얘 보세요.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됐어? 이게. 이게 선관위가 비례대표를 죽어도 못 가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저긴게 빳빳한 게 나오면.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진짜 어떻게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근데. 현장에 가면요, 이렇게 빳빳하다고 하면서
아니 원래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사전투표 용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들고 가서 이거 봐라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 다음에 이거 들고 가야지 이거를 이거를 증거물로 보여줘야 돼요. 야, 그리고 이것도 봐라, 이것도 이제 올해 잘 놔둬봐요. 제대로 펴지나 자동으로 펴지나 보라고요 이걸. 이거를 이제 뭐 몇 개 쌓아놔도 돼. 자동으로 펴지나.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운데 접은 흔적 있잖아요. 접은 흔적. 이것까지 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니까요. 현장에 맞아요. 가니까. 맞아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자 잠깐 보세요. 처음에 이게 한 장이 접혀 있어. 그것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구겨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겨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 있어요. 이 송관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등포에서 여기 접혀 있다고 자세히 보라고 접혀 있지 않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한번 빼보시죠. 그러니까 왜 가운데서 빼냐는 거예요. 대법관한테 아니 선관님 조용히 있고 대법관이 가운데에서 한번 빼보시죠. 그러니까 뭐 가운데 뭐 한번 빼보죠. 뭐 가운데 빼다가 뭐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딱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를 딱 뺐어요. 빳빳해 완전히. 접히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제일 앞에 것만 접어놨고 중간에 하나도 안 접혔다니까 이게. 영등포에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증거 저런 거 있고 저도 사실 통계를 엑셀 통계 뭐 해서 뭐 증거로 하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최소한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하는 게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빳빳해진다고 하는 선관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인자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비례대표 나올 수가 없어요. 기가 막 비례대표를 여러분 비례대표 기독자유통일당 네, 지금 고맙습니다. 소송 냈잖아요. 기독자유통일당 그 재검표 안 한답니다. 앞으로 전혀 안 하겠대요. 민요숙이 왜요? 예? 왜? 몰라요. 그냥 안 해? 예.